왜 전화했어요? 무슨 말이 듣고 싶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스카프 왜 이걸 그쪽에서? 아직도 나 모르겠어요, 언니. 나 보면 생각나는 사람 없냐고. 누구랑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이동현. 설마 잊어버린 건 아니겠죠? 그래. 내가 이동현의 동생 이화영이에요. 12년 전 백연이 당신 때문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이동현. 당신 아버지 백찰 회장 때문에 아무 죄도 없이 죽어간 이동현이 바로 우리 오빠라고. 어떡해. 세상 참 재밌지. 참 넓고도 좁아.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영씨. 당신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독한 여자야. 멀쩡히 의대 다니는 우리 오빠 유혹해서 임신하더니 가출까지 하게 만들고 남의 집 귀한 아들 인생 망친 것도 부족해서 죽게 만든 당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까맣게 잊고 정병국과 결혼까지 한 당신. 아니야. 아니야. 아니 어떻게 동현 씨를 잊어요? 어떻게? 우리 오빠 이름 부르지도 마! 네가 우리 오빠 이름 부를 자격이라도 있어? 남의 인생 우리 가족들 모두 불구덩이에 처박아놓고 동현 씨? 용서 못해. 아니 용서할 수 없어. 당신 아버지 백철, 당신 가족들 모두! 미안해요. 미안해요. 진심으로 사죄할게요. 평생 죽을 때까지 뉘우치는 마음으로 살게요, 나. 하지만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 제발 원망하지 말아요. 그분들 죄 없어요. 다 내 잘못이에요. 아직도 착한 척 희생양 노릇을 하시겠다. 한 명도 없었어. 오빠 사고 당하고 나서 장례 치를 때까지 당신네 가족들 단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어. 한 명이라도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더라면, 아니 전화라도 했더라면, 아무리 우리 집이 형편없는 집이었어도 그랬으면 안 되는 거잖아. 미안하단 말 한마디라도 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당신들은 그러지 않았어. 아니 전화조차 받지 않았어. 우린 지옥에 떨어진 채 살았었는데. 지옥이었는데. 당신들이 뭘 알겠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얼마나 아프고 절망스러운지 당신이 어떻게 알겠어. 두고 봐. 가장 소중한 걸 잃는다는 게 어떤 건지 이제부터 뼈가 저리게 내가 알게 해줄게. 마음 단단히 먹어. 백연이 잘 지내나요? 내가 없는 그곳에서 아파하지 말아요. 영원한 나의 사랑 그대.
잊을 거야. 다 버릴 거야. 동현 씨가 나 미워해도 어쩔 수가 없어. 지금 나한테 중요한 거 우리 진우야. 미안해. 나 용서해줘. 백연희 씨 엄마 되세요? 네? 네, 그런데요? 엄마는 왜 안 와, 할머니? 누가 아니래냐. 금방 올 거야. 진우 그만 가서 자. 아줌마, 진우 좀 채워. 네. 엄마랑 같이 자고 싶은데. 진우야, 우리 진우 착하지? 진우가 말 잘 들어야지 엄마가 빨리 오시지. 말 안 들으면 엄마 더 늦게 오신다? 응? 어우 착해. 어, 가자. 가자 진우야. 아줌마가 동화책 읽어줄게. 아니 얜 도대체 어딜 가서 아직도 안 들어오는 거야. 아유 우리 집안 꼴이 뭐가 되려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고모. 언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진우 엄마한테 솔직하게 다 얘기합시다. 우리가 뭐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아, 참 근데 고모. 아까 그 스카프는 뭐요 대체? 아니, 선물을 주려면 곱게 줄 것이지. 그런 걸. 분명 뭔가 이상하긴 했었는데. 네. 병원이요?
유연이야. 어? 아니 얘가 어딜 간 거야? 어? 아니 여보 전화해봐. 핸드폰 빨리 해봐. 아니 여보 우리 언니 핸드폰도 두고 어딜 간 걸까요? 혹시 무슨 검사 받으러 간 거 아닐까? 빈혈이 있는 상태에서 쇼크로 인한 급성 저혈압으로 쓰러지셨어요. 좀 더 안정을 취하셔야 하는데. 회장님. 아니 자네가 여기를 어떻게 해? 119 신고하신 분들이 핸드폰으로 여러 군데 연락드린 모양이네요. 저 백인혜 씨는 좀 어떻습니까? 수액도 맞으시고 더 치료받으셔야 하는데 몸이 너무 쇠약하신 것 같아요. 혹시 자네는 어디 갔을지 짐작한 데가 없나? 병실에 없으니까요, 회장님? 없어. 아니, 얘가 핸드폰까지 나도 어딜 간 거야, 도대체? 죄송합니다, 장현우는. 면목 없습니다. 나쁜 자식. 우리 연이 사랑한다고. 연이 없이 못 산다고 매일 찾아서 매달릴 때는 언제고. 어떻게 남의 딸 그냥 딸딸에다가 이렇게 상처를 일으켜.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심력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어디 갔습니까 이 사람?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 자네 우리 언니 혹시라도 잘못된 놈 우리 언니 얼른 찾아내. 내 딸 찾아내. 장모님. 장모님. 나 사장님. 여보, 여보 일어나 진짜. 일어나. 죄송합니다 장모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사부인도 그러는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잘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어떻게 이 지경으로 만듭니까? 애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한강변에까지 가서 쓰러집니까? 예? 아이고, 아이고, 애미니. 그게... 우리 언니, 혹시라도 잘못되면 저 절대로 정 서방 용서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아니 여보, 우리 언니 저 얼른 찾아야지. 어떡해. 저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보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아이고 이 언니야. 아이고 이 언니야. 어떡해. 정말 몰랐어. 당신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 정말 몰랐어. 당신 동생 말이 맞아. 나 정말 이기적이고 죄 많은 여자. 도윤 씨 미안해. 도윤 씨. 그 몸으로 여기 왜 왔어? 또 쓰러지면 어쩌려고? 넌 왜 말 안 했어? 이화영이 도현 씨 동생이라는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차라리 처음부터 말했다면 그랬으면. 어떻게 말해? 선배 힘들 거 뻔한데. 차라리 힘든 게 나아. 그랬으면 무릎 꿇고 용서라도 빌었을 거 아니야. 도현 씨, 도현 씨 내가 잘못했어. 우리 아이 지키지 못한 거, 당신 죽게 만든 거, 내가 다 잘못했어. 근데 진우는 안 돼. 우리 진우 없으면 난 더 이상 버티는 조차 없어. 살아갈 의미도 없고. 제발 동현 씨가 화영 씨 좀 말려줘. 제발. 연희야, 연희 어디 있어? 연희야. 막 잠들었어. 아니, 병원에 안 가봐도 되겠냐?
병원으로 데려가려다가 안 가겠다고 해서 무조건 안정을 취해야 할 것 같아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유, 우리 언니 이 불쌍한 거. 괜찮아. 그만 울어. 어? 그래 여보. 여다 당신까지 병 나겠어. 준이야, 엄마 좀 모셔 나가라. 응, 가자. 가자. 올케 언니는? 일단 친정으로 보냈어. 며칠 좀 쉬라고. 아니, 근데 대체 어쩌다 쓰러진 건데? 그것도 밖에서. 넌 안 자고 왜 내려온 거야? 식구들 전부 병원에 가 있는데 잠이 와? 걱정도 되고. 죄송합니다 어머니. 고모, 나도 하영이가 그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어요. 다시 그러지 말라고 얘기 잘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성의야? 자식 뺏기고 위자료 뜯기고 이혼당할 준비나 해라. 일이 이렇게 됐으니 사돈댁에서도 그냥 안 넘어가실 텐데 어쩌니 이제? 그럼 결국 준이네 집에서도 다 알게 된 거야? 오마이갓. 그럼 나도 사돈회사에서 잘리겠네? 아유, 이 철딱서니. 지금 그게 문제야? 그 사람이구나? 고모 말고 그 친한 친구가 좋아한다던? 나예요. 자는데 깨웠어요? 아휴, 자긴요. 이화영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한바탕 뒤집어지고 우리 집도 쓰러지고 사라지고 방금 전까지 아주 난리도 아니었는데. 예? 화영이가 거길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요! 이화영이가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 언니 놀래 자빠지고 우리 칠부랑 나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우리 칠부 쓰러져서 병원까지 실려갔었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아니 화영이가 왜... 아니, 어쨌거나 지금은 다들 괜찮으신가요? 뭐 일단은요. 제발 좀 말려봐요. 마음 같아서는 이화영 찾아가서 막 따지고 싶은데 아시죠? 제가 차마 그럴 수 없는 이유. 아휴... 어쨌든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아, 일자는 끊읍시다. 내일 얘기하죠. 너 정말? 뭐야? 그 살벌한 눈빛이? 너 어쩌려 그래? 너 때문에 회장님 놀래고 정사장 와이프 쓰러져서 응급실 실려갔다는데 어쩌려고 자꾸 일을 키우냐? 정사장 와이프? 지금 오빠, 아니 외삼촌 조카 이동현을 죽인 백연이 얘기하는 거야? 화영아, 그 여자가 뭐 놀라 쓰러진 척 쇼라도 했대? 아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아듣게끔 말을 해봐. 어? 화영이가 오늘 그 집 찾아가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나 봐. 뭐? 아우, 너 기어이 어쩌려고 그랬어 이거 사. 그 집에 뭐 하려고 찾아가? 내 아들이 소라 쟤 때문에 다쳤대잖아. 다 나왔나 궁금해서 갔어. 왜? 누가 네 아들이야? 누가? 엄마! 그래서 찾아간 김에 정사장 와이프한테 네가 진호 대리모했고 이동현 동생이라고 죄를 까발리고 왔어? 그러니까 속이 불안해? 뭐? 그걸 다 말해? 너 이 집에 너! 아들 그만 좀 해! 다들 그만 좀 해요! 엄마 아들 이동현! 외삼촌 조카 이동현 이상 사람 아니야? 그거 잊었어? 우리 오빠가 어떻게 죽였는지 그거 다 잊었어? 야, 화영아, 그게 아니라. 그 여자는 잊었어. 자기 행복에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들 고통은 나 몰라라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이제라도 알게 해줘야지.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잊지 않게 되새겨줘야지. 아니, 근데 넌
그 얘기를 누구한테서 들은 거야? 공희가 그래? 어? 아, 아니 그냥. 아, 차라리 잘 됐어, 잘 됐어. 화영이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그 사장도 더 이상 우리 화영이 안 만나겠지. 이쯤에서 그냥 다 까발리고 그냥 깨끗하게 끝내는 게 좋아. 그러면 난 어쩌라고? 뭘 어쩌라고? 왜 그래? 꿈꿨니? 무슨 꿈인데 그래? 엄마. 엄마 여기 있어. 아유, 이 땀 좀 봐. 아유. 괜찮아? 그래, 현이. 빨리 일어나. 병원 가자. 아, 입원 해야지. 응, 그래. 조금만 떠. 응. 자. 어떻게 할 거예요? 애가 저지경이 됐는데.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거예요? 이혼시켜야지. 안 그래도 오면서 장 변호사랑 통화해서 재 입원시키고 만나기로. 진우는요? 그 집에서 호락호락 진우를 내줄까요? 안 준다면 소송으로 가야지. 그런 몰상식한 집안에서 우리 손자 키울 수 없어. 아우, 얘 더 좀 있지 않고 왜 나와? 아빠, 저 팀으로 갈래요. 연희야. 아유, 그 몸으로 거기를 어떻게 가. 좀 더 쉬고 안정을 취해야지. 진우도 걱정되고 집에 가서 쉬면 돼요. 진우 여기로 데려올 거야. 다시 너도 그 집에 발들이지 마라. 내가 안 보내. 말씀드렸잖아요. 저 그 사람이랑 이혼 안 해요. 이거사, 이상하게 지금 그런 말이 나와? 바람난 남편 껍데기만 끌어안고 살 거야? 말했잖아 엄마. 우리 진우 아빠 없는 아이 못 만든다고. 잡는데도 한계가 있어. 정서방 오래전에 이미 선 넘었어. 싫다는 사람 억지로 결혼시키더니 이제 와서 저들은 이혼하라고요? 처음부터 이혼할 거면 결혼도 안 했어요. 아니 우리 진우 낳기 전에 이혼했을 거예요. 제가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말하지 마세요. 이거사, 이제는 어떡할 거야, 너, 어? 아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이제 내 의지대로 내 맘대로 하면서 살 거예요. 나요. 한 번에 꽤 많이 구매하셨네요. 이런 추세면 그리 오래 끌지 않아도 되겠어요. 그래요. 또 전화할게요. 몸은 좀 어떠니? 좀 나아졌어요. 아휴, 좀 푹 쉬다 와도 된다니까. 우리 진우 유치원 안 갔어? 아휴, 말도 마라. 엄마 없으면 유치원 안 간다고 오전 내내 울고 불고. 잠깸 방으로 들어오렴. 아줌마, 진우 간식 좀 줘요. 그레이슬리가 진우 대리모라는 걸 숨긴 건 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애미야, 내가 그런 건... 어머니, 말씀 안 하셔도 알아요. 그러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 하지만 저는 겁이 나요. 이화영 그 여자가 우리 진우 뺏어갈까 봐요. 어림없는 소리. 왜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냐? 절대 그럴 일 없다. 누가 뭐래도 네가 진우 엄마야. 네가 진우 낳았어. 그걸 잊지 마라.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봐. 모르겠는데? 에치!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됐네. 선물이야, 엄마. 빨리 나오라고 내가 그렸어. 엄마, 울지 마. 응, 그래. 진우 고마워. 응? 우리 진우. 예, 알았어요. 일찍 들어갈게요. 혹시라도 그 사람 못 나가게 잘 지키세요. 예. 네, 장인어른. 마음 같아서는 당장 자네 멱살이라도 잡고 흔들고 싶지만은, 그런다고 자네가 한 일이 없었던 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연목 없습니다. 말해보게. 연희하고 이혼할 생각인가? 야,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아무런 애정도 없이 그저 죄책감, 의무감으로 산다는 거. 흔히 말하는 쇼윈도 부부 행세하는 거 난 절대 용납 못해. 내 딸을 쇼윈도 속 마네키처럼 살게 할 수 없다, 이 말일세. 장인어른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저로서도 민망하지만, 저 진우 엄마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 사람 진우 키우고 카페 일하느라 저한테 소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마음 주는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잠시 흔들렸던 것뿐입니다. 자네한테 정말 실망했네. 연희는 진우를 이혼 부모 밑에서 키우게 할 수 없다며 그래서 이혼 안 하겠다고 하지만 난 생각이 달라. 허울 뿐인 부모 밑에서 자라면 진우도 행복해질 수가 없어. 정신 차리고 가정으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이혼을 하든지 사흘간의 시간을 줄 테니까 자네가 결정을 내리게. 단, 연희하고 이혼을 하게 된다면 진우하고도 헤어져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각오해야 될 것에. 왜 그러냐고 묻는다면 그건 자네가 더 잘 알겠지. 만약에 이혼을 결정하게 된다면 이 사람한테 전화하게. 우리 집하고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변호사야. 가보게. 아시다시피 제가 뉴욕에서 5년을 살았잖아요. 어떤 스타일이 먹히는지, 유행이 어떻게 바뀌는지 얼마나 훤하겠어요? 근데 백 실장님은 우리 오빠 때문에 나까지 잡아먹으라고 그러고 내긴 귀뚱으로도 안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정 과장님 얘긴 여기 A타입보다는 B타입이 낫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 백 실장하고 의논할게요. 오빠. 너 저 사람이랑 가까이 하지 마. 왜? 잔소리 말고 오빠 말 들어. 오빠세요? 왜? 근데 두 분 왜 그렇게 냉랭하세요? 오늘 이 사이에? 알면 다쳐. 하영아, 네가 나한테는 하나뿐인 조카지만 나도 너한테는 하나뿐인 외삼촌이잖냐. 네가 그러면 난 앞으로 정진숙하고 어떻게 해야 하냐.
내 인생 유일한 여자는 정진숙 점장뿐인데. 마이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아, 그냥 머리가 좀 아파서요. 점장님 호출입니다. 저. 아, 스톱. 창업 설명회 코앞이라 지금 오 교수님과 얘기 못합니다. 창업 설명회요? 창업 설명회 참가 인원 다 확인됐나요? 네, 점장님. 여기서 설명회 하는 건 처음이라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다들 실수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세요. 그리고 특히 주방은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뭐 다 끝난 것 같으니까 이 매니저 그만 나가보시고요. 배슬프님 저랑 잠깐 얘기 좀. 네. 브레이크 타임이니 두 분이서 오붓하게 시간 보내십시오. 나가면서 센스 있게 문은 잠그고 가겠습니다. 아니, 이 매니저 문 뭐 닫아본다는 거. 이 매니저. 어제. 저 먼저 말해봐요. 어제 화영이 별다른 얘기 없었나 해서요. 아니, 무슨. 말했잖아요. 우리 질부랑 밖에서 따로 만난 것 같다고. 둘이서 혹시 밖에서 무슨 얘기 했는지 들은 거 없어요? 아무래도 우리 질부 화영이한테 무슨 얘기 듣고 더 쇼크받아서 쓰러진 것 같은데. 아휴, 저 우린 어떡하죠? 뭐 하는 거야? 주인도 없는 사무실에서. 주인도 없다니 섭섭해요, 정 사장님. 난 자기랑 협력업체 사람인데. 그만해. 지금 얘기할 기분 아니니까. 섭섭하다. 난 자기 기분 풀어주려고 초콜릿까지 사들고 왔는데. 자, 선물. 병 주고 약 주는 건가? 이 초콜릿이 약이 된다면 아주 다행이죠. 잘 들어. 나 절대로 이혼 안 해. 그러니까 다신 내 뒤통수 치는 짓 하지 마. 또 한 번 그러면 그땐 너 정말로 아웃이야. 알겠어? 아웃? 계약서에 서명한 잉크가 말랐더니 나에 대한 애정도 같이 말라버렸나? 당신 프로답게 행동해봐요. 계약 끝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CEO가 사적인 집안일 때문에 회사에 나 몰라라 하는 거, 그거 명백히 계약 해지 사유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죠?